레이저빔!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 라자드. 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. 그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벤트 시간입니다. 이번 이벤트도 똑같아요. 댓글을 달아주세요. 리뷰할 제품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겁니다. 브랜드랑 모델명이랑 써주시면 돼요.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0분한테 사은품을 드릴 거고요. 이번에는 사은품을 두 개 드릴 겁니다. 첫 번째 사은품입니다. 안에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. 예. 줄감깨입니다. 이어폰이나 헤드폰 케이블을 돌돌 말아서 정리할 때 이걸로 쓰시면 돼요.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.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없으시다고요? 그러면 머리끈으로 쓰시면 됩니다. 네, 두 번째 사은품은 짜잔! 파이널 브랜드의 실리콘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되게 실리콘인데 이게 던져도 굉장히 충격 흡수가 강하기 때문에 예, 충격 흡수가 원래 이 케이스는 충격 흡수를 잘 해야죠. 굉장히 홈쇼핑 같은 느낌인데 이 제품은 저희 실제로 판매하는 모델이에요. 아, 여기 상세표에 여기 떠 있을 거고 이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이어폰을 넣고 뚜껑 닫고 보관하시면 됩니다. 휴대하기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끈도 달 수 있습니다. 끈도 달 수 있어서 가방에 매달으셔도 되고요. 파이널 E 시리즈나 F 시리즈에 들어가는 용도라서 그러니까 그 이어폰들이 좀 크지는 않아요. 되게 조그맣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이어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이어폰이 좀 크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? 이 안에 이어팁을 보관해도 되고요. 아니면 반지나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으셔서 보관하시면 돼요. 어떻게든 쓰시면 됩니다. 공짜니까요. 아, 접수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만 됩니다. 발표는 그 다음 날 바로 목요일 날 중에 되고요. 이 영상에 댓글로 고정시켜서 결과가 나오니까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목요일 날 올라오는 댓글을 기다려 주시면 돼요. 참 댓글에 이메일 주소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. 그냥 모델이랑 그 브랜드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조건이 있어요. 저희 쉐라자드에서 취급하는 제품이어야만 합니다. 왜냐면 그래야 제가 리뷰를 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끝났다. 오늘 또 끝났다.